자, 이곳은 명암공원. 명암공원에서 오늘 수리산 둘레길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기운님 이번 만나는 영상은 명암공원에서 출발! 출발해 수리산 뒤를 이목한 시민공원까지 가는 일정으로 스케치해 볼게요.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리차드 기운님과 함께 출발해 봅시다. 렛츠고 길에! 분수. 분수대 먹고 싶다, 분수대. 분수 가동 시간. 이렇게 나와있네요. 명학의 유래는 조선 인조 반정 율동공신이며 좌익의정의 심기운이 그의 아버지가 여기를 해요. 왜 학이 울던 바위 명학바위라고 불러 명학마을 되었다고 합니다. 명학공원 전체적으로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네. 놀이터도 있고, 네. 아담하니 아주 작으면서도 아담하네요. 성결대학로 11번가 쪽으로 쭉 걸어오시면 됩니다. 성결대학로 쪽으로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성결대학교 저기 정문 쪽으로 보이네요. 수리산 저기 정상도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쭉 걸어오시면 됩니다. 성결대학로 45번길, 네. 그 51번길 해서 이런 식으로 이 길로 해서 쭉 오시면 됩니다. 저기 아래쪽이 지금 성결대학로 쪽이고요. 지금 이제 공사 좀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길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수리산 안내도 설계봉 해가지고 쭉 있네요. 식으로 지금 현재 시간 8시 36분 정도 됩니다. 초입길이거든요. 초입길인데 자, 올라가서 계속 영상 찍으면서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게. 어딜 가도 항상 초량길은 깔따구죠. 깔따구.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다 깔따구입니다. 오랜만에 수리산 가봅니다. 자,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게. 파이팅! 날씨 좋네요. 정말. 산행하기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쪽 코스는 길이 아주 잘 정리,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트로병원 500, 상록마을 명학역 450m, 관모봉 1350m, 그리고 3,020m 일 만남 광장 쪽으로 병탑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렛츠고 길에. 상록마을 수리산 둘레길 수리산 관모봉 쪽으로 1.4km 병모관 시민공원 쪽으로 해서 오늘 둘레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에, 파이팅. 여기서 또 1점 수리산 관모봉 상록마을 수리산 둘레길 병모강 시민공원 3.0km 수리산. 예. 저기 약수물 지금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물이에요. 예. 먹는 물인지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예. 조용하니 새소리 들리고, 숲이 울창하게 보이죠. 좋습니다.
여기가 벚나무 숲이랍니다. 벚나무 숲. 아, 벚나무 숲.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벚나무 숲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쁜 돌탑길 있네요. 길이 이쁘네요. 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심도 상록마을 수리산 둘레길 병무원 시민공원 2.3km 수리산 둘레길에 자, 성문 심도는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 우리가 상록마을에서 온 길입니다. 자, 다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길에 숲이 정말 아늑하고 경목만 쪽 가는 수리산 둘레길 이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아, 가볍게 아, 지금 이제 한 2.3km 정도 남았는데요. 2.3km면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큐 진달래 숲입니다. 진달래 숲. 진달래 숲. 네. 진달래 숲. 구하는 곳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성결대학교 422m 내려가는 길이고요. 자 수리산 관모봉 쪽으로 이쪽 길은 수리산 관모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병무관 우리 가는 시민공원 둘레길 2.1km 남았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레츠고 길에 가야지. 그 코스가 지금 이제 병무관 시민공원 2.1km 남은 구간 지금 가는 길입니다. 네. 수리천 센터 수리천 센터 만왕구천 관모봉 병무원 시민공원 쪽으로 해서 네. 우리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천 센터가 483m 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2.1km 남은 구간 가는 길인데요. 이 아래쪽에 숲이 울창합니다. 소나무 숲 이루어졌습니다. 또 중간 연관 이쁘네요. 자, 이 고구는 신성중앙고등학교 516 병모 시민공원 1.5km, 수리산 관모봉 672km, 상록마을 수리산 2.2km. 예. 관모봉 병모 시민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쪽입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내주게. 자, 상록마을 2.5km, 신성중고등학교 337km, 병모가 시민공원 1.2km, 네, 남았습니다. 약수물인가 본데. 네. 글자가 지금 다 지어졌습니다. 센터. 여기가 센터입니다, 센터.
샘터 도착했습니다. 샘터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2km 정도 남았는데요. 예. 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안현당학교 1.3km 수리봉 감포봉 820m 상로마을 1.7km 예. 병무관 시민공원 984m 남았습니다. 자, 안양대학교 쪽 상록마을 올라온 길 예. 관모봉 수리 관모봉 정상 올라가는 길이고 시민공원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관 시민공원 쪽 980m 남았습니다. 레츠고길에 시민공원 쪽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길에 파이팅. 길이 아기자기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길. 병무관, 상록수 마을에서 병무관 시민공원까지 가는 길, 코스. 지금 계속 예, 스케치하는 중입니다. 레츠고 길에 파이팅! 예. 산세가 이쁩니다. 예. 여기가 돌탑으로 이쁘게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아주 돌탑 많은 곳입니다. 돌탑. 예. 아, 돌탑으로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이쁘게 쌓아놨습니다. 돌탑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ors are closed, find me outside by the coast. It's what I love the most. What gives me comfort? Keep my feet on the ground by the water. I wish my life could be like this always. 제비꽃인가요? 제비꽃. 제비꽃도 피었습니다. 상록마을 3.6km, 병무관 시민공원 636km, 수리산 관모봉 720m, 수리산 관모봉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기. 관모봉 올라가는 길하고 상록수 마을 쪽, 그리고 병무관 시민공원 쪽 내려가는 게 삼거리입니다. 경치 좋죠? 네. 병무관 시민공원 내려간 산림이 울창합니다. 네, 저도 김우진입니다. 오늘 상록수 마을에서 병무관 시민공원까지 오늘 둘레길, 수리산 둘레길 산행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자, 병무관 시민공원 이제 도착했고요. 여기 수리산 둘레길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관모봉 올라가는 길이고 425m 관모봉 쪽 올라인데요. 다음에 시간 되실 때 관모봉이나 수리산 정상 올라가실 때 이쪽으로 오시던가 한 바퀴 도시는 것도 괜찮고요. 둘레길 한 바퀴 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차드 기빈이 오늘 여기 영상 수리산 둘레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돌탑이 입구에 크게 세워져 있네요. 현재 위치 제일 만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산행하기 전에 꼭 참고해야 할 것이 있죠. 위치도 안내도 꼭 참고해 주세요. 12m 관목봉 쪽 올라가는 1536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록마을을 해가지고 쭉 지금 안양 팔동에서 상록마을까지 해서 영모관 산행욕장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충탑 그리고 병무관 시민공원은 별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요. 현충탑 쪽으로 가는 길이고 감호봉 석타 올라가는 길입니다. 텐트, 이쪽은 텐트 있는 곳이고요. 아, 여기는 캠핑장, 전용 주차장. 예. 전용 주차장이 뭐, 별로 크지도 않네요. 예. 조그맙니다. 예. 캠핑장.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예약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동절기는 10월에서 6월 예정이라고 한다. 사전 문을 꼭 가지고 가세요. 네. 그리고 제 상캠핑장 개수도 있고 19동까지 있습니다. 관리동 사무실. 병무가 시민공원 인공폭포 분실을 합니다. 인수 가동은 못 보고 영항역에서 수리산 둘레길 병무관 시민공원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다양한 콘텐츠 새롭고 경험 통한 방송 이따도 김우진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